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량의 핵심 기능과 성능을 소프트웨어와 AI를 중심으로 구현해 완전히 새로운 차량과 경험을 설계합니다. 차량의 스마트 디바이스로의 변화는 E&E 아키텍처, 차량 운영체제, 차량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, 이 세 가지 핵심 레이어를 통해 구현됩니다. 첫 번째 레이어는 E&E 아키텍처입니다. 고성능 차량용 컴퓨터와 존 컨트롤러를 활용해 기존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중앙 집중식으로 통합 제어하게 됩니다. 마치 스마트폰처럼 모든 기능을 메인 프로세서로 집중시키고 최적화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죠. 이를 통해 캔 트래픽 또한 감소시켜 최적화된 통신 또한 가능하도록 합니다. 두 번째 레이어는 차량용 운영체제입니다. 기존의 캔 통신 기반 제어기를 추상화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의 플러그 앤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고 차량의 컴퓨팅 자원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.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디바이스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. 마지막 레이어는 차량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다양한 차량 내 기능과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하여 하드웨어 운영체제, 그리고 외부 클라우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런 차량의 핵심 기능들과 어플리케이션은 OTA를 통해 항상 최신화됩니다. 이 세 가지 레이어를 기반으로 SDV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선되는 AI 러닝머신으로 고도화합니다.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드라이빙 AI, 차량 및 도시관제를 지원하는 플릿 AI,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UX AI를 통해 지속 개선되는 사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합니다.